뭐 소개를 할 것까지는 없고, 저는 뭐 농촌에서 태어나서 30대 초반까지 농사 일을 하다가 농촌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뭐 쉽게 말하면 그냥 노가다, 막노동판에 뛰어들어갔고, 또 막노동판에서 일을 하다가 또 막노동판 건설 현장 상황도 진짜 너무 열악하고, 그래서 좀 이제 그 건설노조라는, 민주노총에서 건설노조라는 걸 만들어서 건설노조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직종은 건설 현장에서 그 형틀 몫을 하고 있고요. 나이는 지금 58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경입니다. 보크맨. 안녕하세요. 저는 이름은 최은찬이라고 하고요. 나이는 27살이고 지금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. 한 2년 정도 건설 일하고 뭐 가구도 조립하고 하면서 일을 했었습니다. 저는 수원 사는 30살 허광민이고요. 지금 하는 일은 시스템 동발이 시스템 비계를 하고 있고요. 지금 경력으로는 6년 정도 됐고, 네, 횟수로는 7년 차입니다. 그 안전 지침 자체를 안 지켰다가 그러는 경우가 태반이고요. 사실 일을 빨리빨리 해달라고 원청 쪽에서 이제 압박이 들어오면 그걸 빨리 하기 위해서 원래 제대로 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두 군데를 빼먹는다거나 신호수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배치하지 않았다가 굴삭기가 전복이 돼서 뭐 죽는다거나 또는 개인의 상태 뭐 전날에 술을 많이 먹었는데 아침에 음주 측정을 안 했는데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그러기도 하고요. 개인도 현장도 서로 챙겨야 되는 것들을 챙기지 못했을 때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. 물론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내가 원치 않게 실수로 발을 미끌렸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다치기도 하니까 매일 그래서 긴장을 하고 일을 해요. 저희는 이제 비계 일을 할 때는 보통 높으면 70m, 뭐 80m 상공에서 일을 하는데 저는 지금 뭐 6년을 했지만 아직도 긴장을 하고요. 굉장히 긴장을 해서 평소보다 땀을 두 배를 더 흘리고요. 긴장하고 내가 신경 쓰고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뭐, 현장에서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해주는 건 사실 굉장히 눈 가리고 아웅 수준이라 제가 조심을 하는 게 가장 큽니다. 위험했던 상황도 있었죠. 뭐 가구 조립하면은 이제 더운 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팔에 반바지 입고 하다 보니까 뭐 쓸리거나 아니면은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 삐끗하는 경우도 있었고, 그리고 언제 예전에 한번 그 건물 외벽을 다시 칠하는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, 그때 사다리 차가 아니라 이제 스카이 차라고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. 예, 스카이차라고 있었는데,
거기에다가 이제 무거운 대리석 돌들을 잔뜩 실어가지고 이제 제가 제일 막내고 제일 가벼우니까 제가 그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쭉 올라갔었어요.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대리석들을 다 옮기고 나니까 무게중심이 확 바뀌잖아요. 그러니까 차가 훅 넘어가가지고 그때 한번 진짜 죽을 뻔했죠. 저는 꾹 잡고 있어가지고 차가 넘어가서 그냥 별 문제는 없었었는데 그때가 지금 생각하면 제일 위험했던 것 같아요. 거의 죽을 뻔했었죠. 아, 이거, 저, 이러다가, 아래층에서 이러다가 위에서 유리가, 깨진 유리가 떨어져 갖고 이게 좀 베켜가지고 꿰맸던 상처고. 이것도 사실 그, 저, 회사에 알리지도 않았어요, 그 당시에. 아무 말도 회사에, 그, 오해하지는 알지도 못해. 그냥 가서 내 돈으로 꿰매고, 며칠 그냥 쉬겠다 그러고, 그러고 그 현장 다시 출근 안 했죠. 다 놔뒀고 또 이제 딴 현장 갔고. 육체 노동이지. 나도 가다 보면 일 가보면 비 오는 날뭐 땅이 물르잖아. 그럼 오다 보면 그냥 쭉 들어가 버린다고. 물를 때도 있다고. 몇 번씩 그냥 장비도 떨어질 뻔해도 그런 경우가 많아. 이게 해서 웬만하면 그거 몇번 당한 사람들은 아예 밑에서 다 확인해 올라. 그러니까 항상 맞는 장비가 위험한 거 의외로. 보상도 못 받아. 죽으면 끝이. 아소리 못하고 하는 거야, 장비는.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하나 져요. 그럼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대기업들 그뭐 무슨 건설 뭐 무슨 건설 하는 데들이 그 공사를 시공사로서 공사를 맡는단 말입니다. 그럼 거기에서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 회사들한테 또 하청을 줘요. 하청을 주면 안 되는 건데 줘. 그럼 또그 하청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XX 건설에서 시공사인데 거기서 단종사에 하도를 주고 그럼 단종사에서 또 바로 하냐? 그게 아니에요. 소위 말하는 불법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도 뭐 이사니 소장이니 하는 사람들한테 또 다시 하도급을 줘. 그럼 그 사람들은 또그 사람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나 같은 사람들한테 또 하도급을 줘요. 뭐, 팀장이니 반장이니 하는 사람들한테.
그러고 나면 결국은 뭐 진짜 막 100만 원 잡혀 있는 금액이 인건비가 맨 마지막 단계 내려오면은 30만 원, 40만 원뿐이 안 되는 거예요, 금액이. 그러다 보니까 열악할 수밖에 없고 성질 나지. 응? 그리고 이 건설 장비는 항상 일 갈 때 보면 물어봐. 응? 결제는 어떻게 되냐고. 뭐 한 달, 두 달이면 안 가. 그 부도 나는 경우가 많거든. 확실한 데나 아니면 그래서 모르는데 전화 오면은 그 차주들의 전화번호 안다 말했는데 오라고. 그러면 어떻게 전화번호 물어본다고. 아는 사람도 네 하고 그냥 갔는데 이래. 모르는 사람 전화번호 어떻게 이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 전화 왔냐고. 그럼 어디 어디 어영부영하면 안 가 이래. 일단 그때 어렸을 때 일했을 때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서 발주를 받으면 주로 이제 경매로 이제 하도급을 줘요. 그러면 이제 최저 가격을 이제 쓴 사람들이 입찰을 하고 그 사업을 따내는 건데 이제 문제가 사기업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하청을 줬을 때 그 하청을 물어오는 것들이 문제가 많더라고요. 이제 하청업체를 보면은 사람을 안 쓰고 있는 하청업체도 많아요. 그러니까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없고 하청에 다시 하청을 주는 거죠. 예. 그러면 그 하청업체는 만약에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사람들을 불러다가 또 쓰면 되지만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또 자기들이 아는 하청업체를 또 쓰는 거예요. 거기에다 계약을 해서 만약에 쓰게 되면은 저번에 그 광주 건물 붕괴됐을 때도 그런 게 문제가 됐지만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. 만약에 일하다가 인부들이 다쳤거나 하면은 이제 뭐 사업을 맡긴 측에서는 우리는 이 사람한테 맡겼으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따져라 하고 또 이제 우리가 합청받은 업체는 위에서 시킨 거니까 한 거다 이렇게 되니까 제일 문제되는 게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. 그 피해자만 피해를 오롯이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그런 문제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현장과 합의를 보는데요.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의 공수를 찍는지를 측정하고요. 그래서 산재 처리를 하면은 이제 산재 그 고용노동청 거기서 이제 산재 처리를 하면은 내가 한 달에 뭐 평균 20공수를 찍는다. 그럼 20공수가 발생했을 때 뭐 300만 원을 번다. 그러면은 거기서 70%를 매달 받고요. 근데 이제 현장에서 산재 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공상 처리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그 공상을 했을 때는 그 기간을 대충 해서 한 번에 돈을 주는 거예요. 그랬을 때 뭐 내가 한 달에 300을 버는데 두 달 정도 일을 쉴 것 같다. 그러면은 600을 공상으로 합의를 보자고 하면서 이제 이거를 나중에 산재 처리하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런데 보통 300을 번다고 쳤을 때 600을 주지 않고요. 400으로 합의를 보자고 한다거나 500으로 합의를 보자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냥 공상 처리를 할 때 한 번에 400을 준다니까 아 좋다 하고 해요. 나중에 후회를 하죠. 병원비가 더 들고 더 오랜 기간을 쉬게 되고 그래서 돈이 내가 되게 부족한 돈에 합의를 받구나. 근데 그때 가면 늦죠. 사실 굉장히 자주 봤어요. 제가 같이 일했던 형이 한 명 있는데 되게 크게 다쳐서 입술이 찢어지고 입술에 아래쪽 입술에 구멍이 나고 뭐 그랬었는데 그래서 밥도 막 일주일 동안 잘 못 먹고 했는데 150인가를 받았어요. 일도 제대로 못 했고 그런데 근데 그 형은 잘 모르니까 일을 쉬는 것도 좋고 근데 돈도 받네? 좋다고 그 돈을 받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일을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잘 몰랐어서 그냥 형 좋겠다 일 쉬는데 돈 받네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참 바보 같았구나. 잘 모르니까 이렇게 원청에서 그런 식으로 합의를 봐버리는구나. 본인이 잘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더라고요. 그들은 일단 작은 돈을 먼저 던져보니까.
그러게요. 만약에 결혼을 안 하고 살았다면 이 일도 안 했겠죠. 그죠? 근데 이제 뭐 농사도 짓다 직장 생활도 하다가 결혼하고 아이들은 태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직종까지 또 바꾸고 해서 지금까지 와서 이제 다 키웠는데 글쎄 뭐라 그럴까? 한편으로는 뿌듯할 때도 있고 한편으로는 참 서글플 때도 있고 자기가 좋은 일을 하는 게 최고고 근데 굶지는 말아야지 밥벌이는 할 정도 돼야 되니까 암만 적어도 내가 쉽게 해서 본인이 뭐 쓸 돈 없어도 남을 위해서 희생할 정도 돼야 돼 가족 있으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정도 돼야 되고 다 기쁘게 재밌게 했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인정받고 그럼 저는 또 재밌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이 너무 힘드네요 네. 다들 고생한다 너 덕분에 그래도 일이 잘 진행되는 것 같다 라는 말 엄청난 성취감을 느껴요 네. 글쎄요 뭐 그냥 조카들한테 부족함 없이 내가 그러지 못했으니 너희들은 출발선은 갖게 해줄게 그런 게 있어서 좀 조카들한테 평생 좋은 삼촌이 되고 싶고 뭐 사실 제 삶이 되게 윤택해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실 현재 집을 사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집을 사지 못하면 결혼도 힘들 거고 그래서 뭐 제가 뭐 이 일을 해서 막 집을 사가지고 뭐 가정을 꾸려서 그런 미래는 그려본 적이 없고요 그냥 옆에서 잘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삼촌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히 감지덕지라고 생각을 해서